네, 반갑습니다. 자, 꿀딱 멘토링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문제는 데이터 3법입니다. 데이터 3법은 2020년도 1월 9일,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핫한 법률이 되겠습니다.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,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, 즉,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, 그 다음에 신용정보법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, 이세 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말합니다. 근데 이세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은 왜 데이터 3법이라고 정했느냐? 핵심은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, 즉, 데이터를 이용하는 이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. 혁신을 하되, 이 3법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, 그리고 신용정보법에 흩어져 있는 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겁니다. 즉, 규제의 혁신이 목적인데, 이 3법에 흩어져 있는 규제를 정비하는 겁니다. 즉, 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. 그런 의미로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된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. 지금 문제를 보니까 데이터 3법에 대한 개념, 효과, 그 다음에 법안 통과에 따른 ICT 발전을 위해 준비할 전략, 여기 보면 한정자를 ICT 발전이라고 뒀죠. ICT 발전을 위한 준비. 자, 그런 의미로 잘 썼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데이터 3법에 대한 개념은, 물론 개념이라고 물어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의하고 구성요소 꼭 들어가야 되죠. 구성요소는 이 3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. 정의는 데이터 3법이 어떤 취지를 갖고 있고, 어떤 취지를 갖고 있고, 지지보다는 어떤 역할이 되고,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뭐고,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기술하면서 정의를 좀 다듬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개정 이유를 이 개념에 포함시킨 것도 괜찮습니다. 뭐 신산업 육성이나 데이터 이용, 데이터 3법 데이터를 강조해야 되겠죠. 요 부분을 좀 풍요롭게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풍성하게. 그 다음에 3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보호법. 그래서 해야 될 이야기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. 다만, 요 부분은 살아있는 개인정보라고만 쓰지 말고,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별법과 또 다른 일반법이라는 걸좀 강조해서 이런 용어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데이터 3법의 중점 사항을 보면, 그 전에 가급적이면 강글은 두 줄씩 써주세요. 두 줄을 써서 좀 강글을 그냥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글에다가 내 생각과 또는 확장된 개념을 좀 써주면 훨씬 점수에 도움됩니다. 데이터 3법의 중점 사항을 보면 데이터 3법의 이 법제에서는 주로 보면 가명 데이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. 가명 정보. 그렇기 때문에 익명 정보란 용어보다는 가명 정보란 용어를 좀더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맞습니다. 새로운 기술을 제품 서비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근데 이 활용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. 그건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,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. 맞습니다. 개인정보, 이거 중요합니다.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. 특히 신용정보보호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된 게또 중요한 골자고요. 어쨌든 뭐 데이터 활성화를 해서 한정된 목적 안에서는 충분히 쓸수 있다. 그게 중요한 골자입니다. 지금 그리고 이 단락에 물어본 게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효과입니다. 효과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 데이터 3법이 개정됐을 때 산업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나 또는 기업적으로나 또 우리 당의 개인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구분자를 통해서
그 효과를 좀 표현해 줘야 됩니다. 대표적인 게 데이터 기반 신사람 육성이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좀 더 명확하게 했다는 거. 그 다음에 관리 주체를 일어나했다는 것. 그죠? 좀 전에 이야기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어나했다는 것.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대로, 국가적인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, 그 다음에 기업적인 측면, 그 다음에 개인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그 효과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. 그리고 그 효과를 설명하실 때 반드시 근거를 조금 적시해 주면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가맹 정보라는 게 왜 효과가 있느냐.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. 물론 그 가맹 정보도 통계는 산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나 공익 기록 보존, 과학적 연구나 공익 기록 보존, 과학적 연구는 학계에서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일이고요. 그 다음에 공익적 기록 보존하는 부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. 그죠?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다른 강의에서도 제가 언급하겠지만 그 관련 법률들, 그러니까 이 3법에서 유사한 개인정보 관련된 유사한 것들을 중복 규제하는 것들을 정비하라고 한 게 누가 했냐면은 국회 권고에 따른 거예요. 그 부분은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그 효과로서 언급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효과를 적을 수 있다는 것은 데이터 3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쓴 이 내용은 데이터 3법 개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지 효과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물론 이것도 확장 해석하면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앞에 있는 관점, 그 관점을 잘 적시해서 효과를 적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, 자, 데이터 3법에 대한 통과 전략인데요. 이 통과 전략인데 좀 전에 제가 우리가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ICT 발전을 위해 준비해야 할이라고 전제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목차도 그것과 유사하게 조금 나와야 될 것 같고, 목차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면 여기 있는 강글, 이 강글에서라도 그걸 언급을 좀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지금 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략, 가 가맹정보를 위한 활용한 전략, 다 익명정보를 활용한 ICT 발전 전략, 결국 ICT와 맞물려 있는 것은 이 부분 하나인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목차에서 조금 애매한 면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목차 때부터도 항상 여기에 오리엔트 될 수 있도록 ICT 발전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이 부분에 오리엔트 될 수 있도록 목차를 잡아주시면 좋겠고, 오히려 목차를 너무 빈번하게 잡음으로써 실제 그 내용은 좀 부족하게 돼버렸어요. 지금 두 개씩밖에 못 썼잖아요. 그죠? 요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. 차라리 목차를 가나로 잡으시고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전략 수립을 위한 분석 같은 걸 먼저 가달라게 전제해 주시고 나달라게 전략 수립을 해 주되 이 전략을 좀 풍부하게 쓰는 형태로 가져야 됩니다. 이렇게 잘게 쪼개지 마시고. 이해하셨죠? 그 부분만 좀 수정하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있는 내용들은 다 좋아요. 뭐 중요한 키워드들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EU의 GDPR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이 포함됐다는 것도 강조 좀 해주시고, 그런 키워드들만 조금 더 추가됩니다.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뭐 15점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. 다만 요 이달락 부분은 조금 효과 중심으로, 즉 다시 말하면 그룹핑이 조금 이상해져 버린 거죠. 이 내용은 확대해서 가면 효과로 볼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이 그룹핑이 이상해져서 좀 아쉽습니다. 3달락은 제가 좀 전 설명드린 바대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